자, 45번 문제 볼게요. 합성 단위 유량도의 작성 방법 아닌 것은, 자, 여기서 합성 단위 유량도 아닌 것 찾으라는 문제예요. 우리 합성 단위 유량도 요세 가지죠. 스나이더, 그 다음에 나카야스, SCS.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 순간 단위 유량도법이 되겠네요. 46번 볼게요. 자, 계산 문제예요. 자, 지하수에서 우물의 수위를 계산하는 겁니다. 어디래요? 굴착정이래요. 자, 굴착정의 양수량 공식은 이거죠. 자, 그럼 여기에 대입을 하는데 지금 구하는 우물의 수위는 H0예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Q는 뭐예요? 양수량이에요. H는 뭐예요? 원래의 지하 수위. 그죠? 그다음에 H0가 우물의 수위. 그다음에 R, 영향원의 반경. 그다음에 R은요? 우물의 반경이에요. 저는 거기에 맞게 집어넣어 볼게요. 자, 봅시다. 지금 Q가 얼마예요? Q가 지금 양수를 하는데 5리터 퍼 세크래요. 근데 여러분 이때 넣을 때는 우리 큐빅미터 퍼 세크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5리터니까 5리터 퍼 세크를 자 1큐빅미터는 1000리터죠. 요거를 이용해서 단위를 바꿨어요 지금. 뭘로? 큐빅미터 퍼 세크로 바꿨습니다. 자 얘는 2파이 곱하기 A는 뭐예요? 네, 대수충 두께 3m니까 3 넣었어요. 그 다음에 지하 수위가 얼마예요? 지하 수위가 없고 지금 수심이 나와 있죠. 이게 원래 수심인 거예요. 원래 수심. 그래서 원래 수심이 6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우물의 수심은 H0로 이렇게 넣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LN. 자, 영향원의 반경이 500. 그죠? 여기 지금 제가 투수계수가 빠졌네요. 그죠? K 값이. 투수계수 K를 빼먹었어요. 4m per hour래요. 자,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넣을 때는 미터, 세크, 그 다음 킬로그램 요걸로 여러분 넣어주셔야 돼요. 단위를. 그러니까 4m per hour니까 hour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초로 바꿔줘야 되죠. 1시간은? 자,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60 곱하기 60은 3600이죠. 그래서 1시간은 3600초예요. 자, 요거 하나만 정리할까요? 우리 하루는 24시간이고요. 그래서 이걸 분으로 바꾸면 여기 1시간이 60분이니까 60을 곱하면 1440분. 자, 또 1분은 60초니까 또 60을 곱하면 하루는 86400초. 그죠? 그럼 1시간은 60분이죠. 그럼 초로 바꾸면 여기에 또 60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3600초. 자, 요건 자주 쓰는 거니까 여러분 좀 익혀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영향원의 반경 500 퍼 R인데 자, 지금 R이 요거 우물의 반경이잖아요. 근데 직경, 지름이 0.3이니까 반경은 요거의 절반이겠죠. 그래서 0.1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0.15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오나요? 솔버에 넣으시면 됩니다. 솔버에 넣어서 풀고 미지수를 뭘로 두시면 돼요? 미지수를 여기 H0 얘를 미지수로 두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풀었더니 H0 값이 4.0634 나오네요. 단위는 미터겠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돼요. 네, 47번 볼게요. 자, 마찰 손실 계수와 레이놀드 그리고 상대조도 관계를 나타낸 무디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 문제 보기 전에 우리 마찰 손실 계수랑 그 다음에 이제 무디도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마찰 손실 계수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충류에서는 레이놀드 수만의 함수고 불완전 난류에서는 둘다 함수고 난류에서는 상대조도만의 함수라고. 자, 요걸 우리 무디도표에서 볼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요쪽 축에 있는 게 F, 마찰 손실 계수. 그리고 여기 X축에 있는 게 레이놀드 수. 그다음에 이쪽에 나오는 게 상대 조도 값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흐름에 따라서 여기 선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는 딱 하나만 있죠? 그죠? 그래서 레이놀드 수가 작을 때, 그죠? 그때 보니까 요때가 충류 상태예요. 그래서 충류 상태에서는 단일 직선으로만 이렇게 나와요. 이때
보니까 뭐에 따라서 상대 조도값하고 상관없이 직선 하나만 나오다 보니까 얘는 레이놀드 수에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놀드 수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이제 레이놀드 수 값이 커지게 되면은 불완전 난류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때부터 보세요. 여기서부터 충류 넘어서 불완전 난류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값이 막 갈라지죠. 그러니까 뭐에도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 조도값과 레이놀드 수를 전부 다 영향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 난류 형태가 보면 이쪽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수평값만 지금 쭉쭉 나오죠. 그러니까 레이놀드 수가 커지든 작아지든 상관없는 거예요. 상대 조도값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때가 어떤 상태? 난류 상태가 되죠. 그래서 난류에서는 상대 조도에만 영향을 받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 47번 풀어볼게요. 1번, 측류 영역에서 관의 조도에 관계없이 단위 직선이 적용된다. 봤죠? 측류에서는 레이놀드 수에만 영향을 받고 이렇게 단일 직선 형태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은 맞네요. 2번, 완전 난류의 완전히 거친 영역에서는 F는 레이놀드 수의 N승과 반비례하는 관계를 보인다. 완전 난류에서는 레이놀드 수랑 아무 상관 없었어요. 상대 조도에만 관련된 이런 수평 그래프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번 틀렸네요. 3번, 측류와 난류의 물리적 상위점은 F랑 레이놀드 관계가 한 개 레이놀드 부근에서 갑자기 변한다. 여기 갑자기 변하죠? 여기가 한 개 레이놀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 4번. 난류 영역에서는 F랑 레이놀드 곡선은 상대 조도에 따라 변하며 네, 난류에서는 상대 조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하는 거 맞고요. 근데 레이놀드 수보다는 관의 조도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된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거 측류에서는 레이놀드만의 함수, 불완전 난류에서는 둘 다, 난류에서는 상대 조도만의 함수. 이게 맞아 들어가네요. 그래서 몇 번? 2번이 정답이 돼요.